488페이지 보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488페이지 보십니다. 요즘 민법은 많이 공부하고 계십니까? 민법은 공부 잘하고 계십니까? 하시면 민법 법률 용어에 대해 좀 많이 모르는 게 있다고 하면 표시해놓고 그걸 내 걸로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 모르는 용어 나오게 된다고 하면 그 용어를 좀 다시 설명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것도 필요하시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용어가 해결되시고 나면 항상 민법이든 다른 다 똑같은데 어떤 전제 조건을 닮으로서 그 지문에 대한 정답 여부가 결정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조건이 달렸는지를 내가 눈에 익혀놓으시고 그게 맞다 틀리다라는 것을 판단해 나가시는 게 필요해지십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기출문제 해나가실 텐데 그 기출문제 중에 내가 정상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분명 맞는 지문인데 어떤 조건이 달려가지고 틀리게 되는지를 한번 확인하시고 그걸 찾아 나가시는 게 나중에 점수가 좀 달라질 수 있는 방법이 되실 겁니다. 공법도 마찬가지고 다른 과목도 다 마찬가지인데 항상 민법이 기본이 되더라고요. 조금만 약간만 더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번 시간에는 488페이지에 건축의 구조, 재료에 관한 사항을 함께 봐나가십니다. 그런데 이쪽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두 문제가 출제되었었는데 얘가 사실 건축사 영역입니다. 그리고 워낙 자주 개정되다 보니 이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기가 좀 쉽진 않습니다. 만약 올해 시험에 나오게 된다고 하면 양가로 2번 건축물의 내지 능력 공개에 관한 사안들이 시험에 나오게 될 텐데 지금 교재 박스에 관한 내용은 모두 무시해버리시고 1번, 2번만 묶어놓습니다. 1번, 2번만 묶어놓습니다. 3번부터 3-7까지는 개정되어 내진 능력 공개 대상 아닙니다. 그래서 1번, 2번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 사용 승인 후 즉시 내진 능력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 발생 시에 진도 몇까지 견딜 수 있는지 그 공개 대상은 둘입니다. 2층 이상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라는 말만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3번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은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안 나옵니다. 이쪽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리고 4번은 올해 개정되었는데 건축구조기사의 협력 대상 건축물로서 우리 교재에서는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 3월달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한번 봐놓으셔야 됩니다. 3층 이상인 필로티 구조의 건축물이라면 건축구조기사의 협력 대상으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는데 여기 건축구조기사 협력 대상과 관련되어서는 6.3으로 기억해 주십니다. 그래서 1번에 6층 이상의 건축물과 3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필로티 구조의 건축물이라면 건축구조기사의 협력 대상이다. 그렇게 해놓으시는데 한 2년 전에 포항 지진 발생했을 때 4층짜리 빌라라 분류는 기둥으로 형성되어 있는 빌라가 쉽게 붕괴되었던 것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시길 건물 1층이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고 따로 벽이 없는 건축물을 필로티 구조의 건축물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그러한 건축물에 지진 발생 시에 안전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올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번이라고 해놓으시고 얘만 추가해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잠깐 이해는 되시겠습니까? 적어놓으셨습니까? 건물 1층이 필로티로 만들어졌고 그곳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인 빌라 있지 않습니까?
필로티는 벽 없는 구조를 말하는데 포항 지진 발생했을 때 빌라라 불렸던 1층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이 기둥이 좀 크게 손상된 것 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한 건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이번에 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교재만 잠깐 보십니다.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의 설계자는 설계자 동그라미 넣습니다. 해당 건축에 대한 구조 안전 확인하는 경우 건축 구조기사의 협력 받아야 된다. 확인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으로서 주종관계란 말을 함께 들어보신 적이 있는데 우리 간호사분과 간호조무사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조무사이겠습니까? 간호사이겠습니까? 간호사입니다. 그러면 건물의 안전에 대한 확인도 건축사인 설계자가 안전 확인하는 것이고 건축구조기사는 단순한 종된 역할만 할 뿐 주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해 주실 것은 건축사가 전국에 자격증 가지신 분이 한 2만 명 정도가 되시는데 건축구조기술사 가지신 자격증 가지신 분은 전국에 3천 명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선거를 하게 된다고 하면 사람 숫자 많은 쪽이 이기지 않습니까? 사실 건축물 구조와 관련되어서는 건축구조기술사가 훨 전문가인데 불구하고 건축소가 건축물에 대한 안전은 확인하고 좀 더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들은 도움만 제공할 뿐 이들이 주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 다시 건축물 안전, 구조 안전 확인한 자는 설계자가 구조 안전 하겠습니까? 건축 구조 기술사가 안전 여부를 확인하겠습니까? 설계자가 안전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구조기술사는 협력만 한다. 그래서 보조자 역할을 하게 되는데 항상 건축구조기술사 자격증 가신 분이 우리가 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에 대해서는 월등한 전문가인데 불구하고 보조자 역할만 한다고 해서 불평불만이 많은 파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개정되었는데 올해 개정되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하는 쪽으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에 6층 이상의 건축물 특수구조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준다중이용건축물 그리고 5번은 그냥 건너뛰시고 방금 보셨던 3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필로티 구조의 건축물이라면 건축구조기사의 협력 대상이다. 그렇게 파악해놓습니다. 대신 항상 시험에 나오게 되면 틀린 정답이 얘입니다. 연면적 만,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이 말 넣으면 무조건 틀립니다. 연면적과 관련되어서는 기준이 아예 없다라는 것만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항상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4번과 관련되어 시험 내게 되면 틀린 정답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아니면 6층 또는 3층 가지고 시험 문제 낸다고 생각하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개정되었기 때문에 얘를 반응하셔야 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3번이 작년에 시험에 나왔다고 하면 그 주변의 시험거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양가로 2번과 그 부분을 파악해 놓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양가로 3번 방화치구의 건축기준 찾으셨죠. 얘도 책이 나오고 나서 좀 개정되었다 생각해 주시는데 국토계획법에 따른 방화치구 안의 건축물의 주요 구조 부하 그리고 지붕과 외벽은 불에 잘 견딜 수 있는 내화 구조로 건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주요 구조부와 외벽만 내화 구조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추가해 놓으십니다.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지붕 집어넣는 겁니다. 양가로 3번 보시게 되면 방화지구안의 건축 기준 찾으셨죠. 그래서 주요 구조부 뒤에 지붕과 외벽을 내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해놓습니다. 여기 내화 구조는 불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서 우리 콘크리트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 콘크리트로 건물 건축하는 것을 내화 구조로 건축했다 표현하게 되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서
지붕도 내화 구조에 설치 대상이라는 것만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 보시게 되면 방화주간의 공작물로서 간판 등의 공작물 중에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 가로 해놓습니다. 높이 3m 이상의 공작물, 높이 3m 이상 줄쳐놓습니다. 주요 불을 불연 재료로 하여야 한다. 불연 재료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여기 불연 재료는 불에 타지 않는 물건을 말하게 되는데 불에 타지 않는 물건 설치할 대상으로서 방화지구라고 하는 용도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곳에 지붕 위에 설치하는 간판 등의 공작물이라면 높이가 1m이건 10m이건 관계없이 모두 불연 재료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지붕 아닌 곳에 공작물 등을 설치하게 되면 3m 이상의 공작물만 불연 재료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간판 같은 걸 만들게 된다고 하면 그 간판을 만들게 되었을 때 불연 재료를 만들게 되면 가격은 2배 이상 비싸지거든요. 가끔 속초 화재 발생했는 때에도 만약 캐나다에서 수입한 불연 재료에 해당되는 목조 주택이 있다고 하면 아마 불에 안 탔을 겁니다. 걔들은 방염처리를 워낙 잘하다 보니 일반 불 가지고는 전혀 피해가 없거든요. 그런 물건으로 간판을 만들게 되었을 때 옥상 위에 만드는 지붕 위에 만드는 간판이라고 하면 높이가 1m이건 10m이건 관계없이 모두 불연 재료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붕 아닌 곳에 간판을 달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3m 이상인 때만 불연 재료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화지구 안에 광고탑 만들게 되면 옥상에 만들 때는 높이를 좀 작으나 크나 관계없이 불연재료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크게 만드는 편이고요. 반면 방화지구 안에 간판 만들게 되었을 때 이런 간판 만들게 되면 세로 길이가 꼭 2.9m입니다. 만약 3m 이상 되게 된다고 하면 한 두세 배 정도 되는 물건으로 간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아주 커지거든요. 그래서 얘는 개정되지 않았지만 방화지구와 관련된 건축기준 시험 내게 되면 함께 나오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아마 올해 시험에 나오게 되면 방화지구간의 건축의 주요 구조부와 무엇? 지붕, 외벽은 내화구조로 한다. 그 표현 봐 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대피공간에 대해서는 지금은 그냥 확인만 하고 지나십니다.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의 층에 아파트로 4층 이상 가로 해놓습니다. 각 세대가 둘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대피 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대피 공간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리고 박스 보시게 되면 동그라미 3번에 대피 공간의 바닥 면적은 두 세대가 함께 사용하면 공동으로 사용하면 3 따로 독립하여 사용하면 2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그 정도만 지금은 봐놓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고층 건축물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출문제 풀면서 함께 봐나가실 텐데 2번과 3번 묶어만 주십시오. 초고층 건축물의 비난안전구역과 준초고층 건축물의 비난안전구역 묶어만 놓습니다. 그리고 496페이지 봐주십니다. 496페이지에 승용승강기 있는데 별표 하나 해놓습니다. 여기 승용승강기와 관련되어 1번 보시게 되면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승강기 설치하여야 한다. 로스란 말 보게 되면 얘는 엔드 개념이라는 것 확인해 주시고 6층부터 2층 이상, 2000제곱미터 이상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496페이지입니다. 496페이지. 그리고 양가로 8번 보게 되면 비상용 승강기 차셨죠. 높이 31m 넘는
높이 31m 넘는 줄쳐놓습니다. 건축물에는 비상용 승강기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 보시니 4번 피난용 승강기 찾으셨죠. 여기 피난용 승강기가 작년 10월 달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아마 올해 시험에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 피난용 승강기는 고층 건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승용 승강기 중에 한 대 이상을 피난용 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하고 박스 설치 기준으로서 승강장의 바닥 면적은 대당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6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학원 올라오실 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셨다고 하면 그게 승용 승강기고요. 그리고 각종 방안문에 해당되는 철문을 한번 열고 학원 올라오기에 엘리베이터 이용하셨다고 하면 그게 비상용 승강기입니다. 그래서 철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승강기 있다고 하면 걔는 비상용 승강기로 파악해 주시는데 나는 승용 승강기 타고 오셨습니까? 비상용 승강기 타고 오셨습니까? 승용 승강기 타고 오셨죠. 대신 우리 학원 문 열자마자 철문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비상용 승강기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상용 승강기는 화재 발생 시에 화재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철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로 표현하게 되는데 이것 외에 작년에 피난용 승강기가 새로 신설되었거든요. 그래서 얘가 올해 시험거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피난용 승강기 설치 대상은 어디? 고층 건축물이 피난용 승강기 설치 대상이라는 것 확인하시고 일반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승용 승강기를 피난용 승강기 구조로 개조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받아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천천히 하십니다. 한자 넘기시면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 바닥에 설치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얘는 기출문제에서 나중에 한번 봐주실 겁니다. 지금은 크게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500페이지 보시게 되면 건축물의 범죄 예방 차시였죠. 얘가 작년 기출문제로 출제되었는데 1번에 공동주택 중에 세대수가 500세대인 이상 아파트 이게 또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0페이지에 박스에 1번 찾으셨는데 걔를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대신 다가구 주택 그리고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은 CCTV를 설치하게 되는 범죄 예방 기준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개정되었다 할지라도 얘는 더 이상 시험거리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광해 단독택에는 협의 단독택과 다중주택, 다가구택 공간이 있는데 그 중에 뭐만? 다가구택만. 하숙집에 해당되는 다중주택의 경우에는 범죄 예방 기준 적용 대상 아니고요. 그리고 종전에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만 범죄 예방 기준 적용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세대 관계없이 아파트, 연립, 다세대기 범죄 예방 기준 적용 대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해 주실 것은 얘가 작년에 기출문제 출제되었기 때문에 올해 나올 일은 없지만 아마 모의고사에서는 한 번씩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확인하시면 우리가 지금 건축제한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공부하신 내용으로 적용 범위를 함께 살펴봤는데 여기 적용 범위에서는 건축물과 건축물 관련 행위를 함께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기억하시는 게 건축물의 개념과 관련되어 우리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은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과 분리된 공작물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축조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대상이 이용담, 사광, 팔고, 오태였습니다. 이용담, 사광, 팔고, 오태라는 것은 나중에 한장사를 통해 다시 한번 계속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에 건축물과 관련되어 법령 적용관계를 함께 공부하셨는데 특별히 지붕 있는 건축물은 건축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정문화재와 가정문화재는 건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라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나는 본 적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박스와 관련되어 공장 용도의 이동시운 간이 상고에 대해서는 건축법령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대지 아닌 철도 선로 부지라는 말 기억나실 겁니다. 고속도로 통행 중시설, 수문 하천 구역 내 수문 조작실 이러한 것들은 건축법령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정도 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두 문제씩 시험에 나오는 것이 건축물의 구성 등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시길 일반 건축물과 비교되는 것으로서 고층 건축물과 다중이용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개념이 있었는데 무조건 이해는 하셔야 됩니다. 다만 작년에는 다중이용 건축물을 시험에 냈기 때문에 아마 올해 시험에 나오게 된다고 하면 쉽진 않겠지만 고층 건축물과 초고층 건축물 구분하시는 것과 아주 심하게 시험 문제 내게 되면 준다중이용 건축물을 시험에 묻게 될 겁니다. 그래서 준다중이용 건축물은 바다 면적합 1000제곱미터 이상의 12개 용도가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라는 것을 잡아놓으시는 게 필요한데 우리 종종우는 판문수이란 말과 위관장교 노동이란 말을 기억하실 텐데 그 12가지가 바다 면적 1000 이상일 때는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다. 그걸 자주 봐놔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구성 요소와 관련되어 발코니에 관한 내용을 한번 하신 적이 있고 주요 구조부란 말과 부속 구조물이란 말을 함께 공부하셨는데 특별히 주요 구조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채하층 바닥 그리고 지붕틀은 주요 구조부이지만 지붕은 주요 구조부 아닙니다. 지붕틀이 주요 구조부이지 지붕은 주요 구조부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환기시설물이라는 것은 부속 구조물이지 주요 구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지하층이란 말을 함께 공부하셨는데 건축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것으로서 지표면부터 바닥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지하층이라 한다. 자주 봐놔야 됩니다. 그리고 건물 크기에 대해서는 건축 면적과 연면적, 높이, 층수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건축 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외벽, 외곽 기둥,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통용 면적을 건축 면적이라 하고 연 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를 연 면적이라 했습니다. 다만 이런 연 면적과 관련되어 용적률 산정 시에 연 면적에서 제외시키는 네 가지 있습니다. 지하층과 지상층의 부속 용도의 주차장, 피난 안전 구역, 대피 공간. 다만 그 대피 공간이 앞서 보셨던 432와 관련된 대피 공간은 별개입니다. 나중에 천천히 하십니다. 하여튼 얘는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닥 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벽 또는 기둥의 구획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통용 면적을 바닥 면적이라 하는데 외벽 중심선을 말 쓰게 되면 건축 면적에 관한 설명이고 각 층의 벽 또는 기둥의 구획 중심선을 말 쓰게 된다면 그때는 바닥 면적에 관한 설명이라는 것을 잡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바닥 면적과 관련되어서는 29회 때 시험에 출제되었지만 사실 올해 시험에 내게 된다고 하면 얘 아니면 얘가 나올 겁니다. 대신 건축 면적과 바닥 면적의 특례를 예외 규정을 동시에 정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구획이 없는 건축물과 노대와 관련된 특별 규정 그리고 필로티와 관련된 사항 공동택 지상층에 설치하게 되는 다섯 가지에 대해서는 바닥 면적에서 완전 제외시켰다. 그거 가지고 얘를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 수밖에 없습니다. 가뜩이나 공부할 게 많은데 건축 면적까지 다 공부하는 것은 말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바닥 면적 한쪽만 밀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층수와 관련되어서는 지하층은 층수 계산에서 제외시킨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층의 구분이 없는 건축물은 4m를 한 개 층으로 한다. 그리고 특정 부분에 층수가 서로 다르다고 하면 가장 많은 층수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올해도 얘가 두 문제 정도가 시험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행위와 관련되어서는 건축 그리고 대수선 여기 대수는 29회 때 시험에 나왔지만
이 대수선에 관한 개념을 안고 가셔야만 건축부에 관한 문제가 풀리게 됩니다. 벽삼계단 미관, 벽삼계단 경관이란 말 기억하시고 벽 네 가지입니다. 내력벽, 외벽 마감재료, 방화벽, 다세 다가오택의 경계벽, 숫자3과 관련되어서는 기둥, 보 그리고 지붕틀. 조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미관지구, 경관지구란 말 보게 되면 한옥마을이라는 것 잡아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올해 시험 나올 게 얘가 될 겁니다. 우리 건축법은 최근 법을 개정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거나 또 개축, 개축까지 건축부에서는 리모델링 범위에 포함시켰다라는 것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용도 변경에 관한 사항을 4년 만에 작년 시험에 냈기 때문에 앞으로 3년 더 나옵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은 사용 승인 이후 건축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용도 변경이라 하고 상위 시설군을 용도 변경하면 허가, 하위 시설군을 용도 변경하면 신고, 같은 시설군의 경우는 건축물 대장 기재상 변경 신청 대상이라는 것을 잡아 놓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30회 시험에 나오게 된다고 하면 리모델링과 용도 변경 쪽을 잡아 놓는 게 필요합니다. 하여튼 나중에 한 장 가지고 많이 보셔야 됩니다. 한 장짜리 가지고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건축 허가 신청 시에 가출 요건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셨는데 대지 소유권의 사용권 확보한테 건축 허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양 목적의 공동택의 경우는 오직 소유권 확보한 때만 가능하다는 것 기억하시고 공유 관계가 인정되는 건축물을 천재 지변 등으로 멸실되어 다시 신축하거나 재축하고자 한다면 공유자 총수의 전체 지분의 80% 이상 확보한 때 건축과 신청할 수 있고 건축 허가 받은 이후에는 반대하는 자에게 그 지분 팔아라고 뭐 할 수 있다?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 매도 청구하기 전에 사전 협의 절차 거쳐야 되는데 민법상 사전 협의 기간은 2개월이지만 공법상 사전 협의 기간은 몇 개월이다? 3개월이라는 것 잡아놓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아마 30회 때 보게 되면 얘를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건축 허가 신청과 관련되어 특별히 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여기 안전영향평가와 관련되어 함께 하셨던 게 초고층 건축물과 초고층 건축물과 16층 이상이고 연면적 10만 헥타 이상의 건축물이 안전영향평가 대상인데 누가 실시하는 겁니까? 허가권자가 비용부담 누가 한다? 의뢰한자가 부담한다. 그래서 얘도 올해 시험에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건축 허가와 관련되어서는 우리 허가권자 꼭 하기로 하셨죠. 허가권자는 원칙적으로 우리와 가장 가까운 시군구청장이 건축 허가권자인데 특별시와 광역시 안에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21층 이상의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특광이 건축 허가 대상입니다. 이번에 용인에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을 연면적 10만, 20만짜리 만들게 된다고 하면 그때 건축 허가권자는 용인시장입니다. 용인시에 그런 건물 건축하게 된다면 경기도지사의 사전 승인 받을 필요 없다라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공장 창고에 대해서는 항상 특광의 허가 대상에 제외시키고 도지사의 사전 승인 대상에서 제외시켰던 것 보시는 게 필요한데 제 생각에는 올해 얘가 나옵니다. 어차피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때문에 한번 낼 만한 사안이거든요. 얘를 봐주셔야 됩니다. 사실 작년에는 건축 허가 대상 중에 작은 건물에 대해서는 뭐하고 할 수 있다? 신고하고 건축 대수선할 수 있는데 얘가 시험에 나왔거든요. 다만 작년에 시험에 나오지 못한 게 있다고 하면 대수선과 관련된 건축 신고 사항을 우리가 함께 작년에 못 봤습니다. 다만 우리 약속하시길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의 대수는 죄다 신고하고 대수를 할 수 있는데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대수는 허가받고 해야 되지만 6가지 수선만큼은 증설, 해체, 수선 변경 중에 수선만큼은 신고하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얘 가지고 우리 시험 빼고 감평시험이나
다른 건축사 시험에서는 얘가 자주 시험에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출제하는 교수들이 이쪽을 많이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출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권자에 관한 사항과 얘를 꼭 한번 정리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규제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는 건축허가 등의 제한을 보셨는데 제한기간은 2년, 이래 1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다. 우리 공법에서는 2년 연장하는 것은 딱 한 군데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과 관련되어 기지개, 기반설 부담구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경우라고 하면 이래 2년 연장하고 나머지는 이래 1년 연장한다는 것만 꼭 정리해 놓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에 대한 필수지수와 관련되어 2, 3은 6이란 말 보신 적이 있는데 이번 달에 일본 대사관 신축 허가가 취소당했거든요. 그래서 4년 전에 일본 대사관 신축한답시고 건축허가 받았다가 최대 3년 연장했는데 공사에 착수하지 않아 4년차 되는 때에 종로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 취소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적 건축허가 취소와 관련되어 2, 3은 6이라는 말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사용승인에 대해서는 처리기간은 7일이라는 것 하나 기억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용승인 이후 멸실될 때까지를 유지관리라 표현하게 되는데 저 유지관리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정기점검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본 적이 있습니다. 하자담보챙기하는 몇 년입니까? 하자담보챙기하는 몇 년? 10년. 사용승인 후 10년 경과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형 건축물인 때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정기점검 방법은 2년마다 한 번 실시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정기점검 대상이라는 것을 기준으로부터 2년 되는 날에 3개월 전에 미리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정기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30일 내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늘상 자주 시험에 나오는 것이 철거신고와 멸신고 각각 3일 전 30일 이내입니다. 건축물 대장 작성한 자는 항상 시군구청장이라는 것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거기까지가 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게 안전한 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법상의 건축 제한 규정을 함께 살펴보는데 안전한 건물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건물 안전하기 위해서는 대지가 안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 대지 여부는 돌에 붙어 있으면 대지이고 돌에 접하지 못했다고 하면 맹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도로와 관련되어서는 대지와 도로 사이 관계 정리해 주는 게 필요한데 건물 건축하기 위한 대지는 돌에 2m 이상 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너비 6m 돌에 4m 이상 접할 것. 그래서 264. 공장의 효는 364입니다. 그리고 이 대지와 도로 사이 경계선을 건축선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저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 사이 경계선이 건축선이지만 도로가 소요 너비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도로 확장돼야 되거든요. 아무런 이야기 없다고 하면 중심선과 2분의 1이 건축선 지정 기준이고 경사지 철도 부지란 말 보게 되면 경사지가 있는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소요 너비만큼 물러난 곳을 건축선이라 한다. 건축물 등은 건축선의 투지면을 침범할 수 없지만 지표 아래의 경우는 예외 인정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도로면으로부터 4.5m라는 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매번 시험에 내게 되면 도로 파트에서는 대지와 도로 사이 관계와 건축선 두 파트를 시험에 내게 됩니다. 한 장짜리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지와 관련되어서는 조경에 관한 파트와 그리고 대지 분할 제한을 함께 보시는데 여기에 조경과 관련되어서는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 대지가 조경 대상입니다. 다만 이 조경 의무가 생략되는 것으로서 지금 공장에 대해서는 시험에 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물류시설과 관련되어 연면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는 조경 의무를 면제 생략하지만 저 물류시설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건축된 경우에는 조경해야 됩니다. 생략 대상에서 제외시키면 조경 대상이라는 것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대지 분할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60,
150, 200이란 말을 각각 보는 게 필요합니다. 아마 그러면 여기에서 시험 문제 나오길 겁니다. 이제 우리는 건축물과 관련된 내용을 함께 보시는데 이 건축물은 일정한 구조 설비로 갖춰지게 됩니다. 여기 구조 설비와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건축사 실력이 이르게 되면 모든 내용을 꿰찰 수 있는데 우리는 그저 거기까지는 도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얘는 버리는 게 마음 편합니다. 대신 버리더라도 최근 시험에 출제되는 파트나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안전한 건물을 만들기 위해 만약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진도 3까지 견딜 수 있는지 진도 5까지 견딜 수 있는지 그런데 울진에 만들어져 있는 원자재 발전소는 진도 7까지 견딥니다. 그래서 사용 승인으로 즉시 진도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지 그 내진 능력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진 능력 공개 대상은 둘둘입니다. 2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만약 목구조 건축물이라면 3층 이상이나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 그 대상인 것으로 기억해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봐주실 것이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대상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셨는데 얘는 한 장짜리 만들 때가 2월달에 만들었기 때문에 3월달 개정된 거 반영 못했습니다. 3월달 개정되었기 때문에 얘를 보시는데 6층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필로티 구조로 구성된 건축물의 경우는 건축구조기사의 협력 대상이라는 것을 잡아놓으시고 만약 얘가 시험에 나오게 된다고 하면 오지 쓴다 문제 나오게 되면 연면적 10만 제곱미터의 건축물 얘가 나오면 얘가 틀린 정답입니다. 대신 우리 시험에서는 빈칸 만들어놓고 그에 적합한 것 짝지어진 것 찾으라고 시험에 낼 때 있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보시는 것은 화재 발생 시에 화재 안전한 건물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 우리 방화지구라는 곳 기억나십니까? 용도지구 중에 방화지구 지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방화지구로 지정된 건축물에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와 외벽, 주요 구조부와 외벽과 지붕에 대해서는 불에 잘 견딜 수 있는 내화 구조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개정된 사항으로 지붕도 내화 구조의 적용 대상이라는 것 잡아 놓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방화지구에는 공작물도 함께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공작물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광고탑 광고판이거든요. 방화지구 안의 공작물은 무엇을 만들어야 된다? 불에 타지 않는 불연 재료로. 그래서 이 공작물이 지붕 위에 있거나 지붕 위가 아닌 곳에 만들어지게 되면 높이 3m 이상일 때 불연 재료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이 방화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올해 개정되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내용을 한번 봐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쾌적한 환경 또는 쾌적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 일정한 설비에 관한 사안들을 따로 두게 되는데 올해 시험에 나올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승강기입니다. 여기 엘리베이터와 관련되어 오늘 우리 편하게 골라주셨던 승용 승강기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승용 승강기 설치 대상이고 건물의 높이가 31m 넘는이란 말은 이상이란 표현입니까? 초과란 표현입니까? 넘는이란 말은 초과입니다. 초과하는 때는 비상용 승강기 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각종 방화문인 철문 한번 열고 엘리베이터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게 뭐다? 비상용 승강기라는 것 기억하시고 올해 시험에 나올 게 예입니다. 비상용 승강기 설치상은 고층 건축물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승용 승강기 중에 한 대 이상을 비상용 승강기 구조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여기 비상용 승강기 설명을 고층 건축물에는 비상용 승강기 중에 한 대 이상을 피난용 승강기로 설치해야 한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승용 승강기를 피난용 승강기로 만드는 것이지 비상용 승강기를
피난성 강지로 만드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승강장의 바닥 면적은 6제곱미터 이상이라는 것을 많이 눈에 익혀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개정된 사항만 가지고도 꽤 많지 않습니까? 많이 신경 써야 될 파트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렇게만 한번 해주시는 걸로 하십니다. 그리고 제3절 지역지구구역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기십니다. 한 10년에 한번 나오긴 나오는데 버리는 게 마음 편합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이번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서는 나는 안다 모른다. 항상 계산 공식 기억나시면 아는 겁니다. 건폐율과 관련되어 박스 보게 되면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하고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 면적 비율을 말하는데 이 용적률 계산 시에 연 면적 지금 502페이지 보고 있지 않으십니까? 연 면적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이 연 면적에는 4개가 빠져야 되죠. 지하층과 지상층의 부속 용도의 주차장 그리고 초고층 건축물과 중초고층 건축물의 피난 안전구역 그리고 대피공간 그런데 이 대피공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432에 해당되는 대피공간과 11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의 바닥 면적합이 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지붕이 경사 지붕 형태인 경우에는 지붕 바로 아래 대피 공간을 만들도 돼 있는데 얘만 용적률 산정 시에 연면적에 제외시킵니다. 얘는 별개 것이라는 것을 나중에 한번 봐야 됩니다. 대신 올해 이것도 한번 낼 말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진주 쪽에 아파트 화재 사건 발생했는데 만약 그 아파트 화재 사건 발생했을 때 계단으로 피신하기 좀 곤란하다고 하면 계단으로 피신하기 곤란하다고 하면 그때는 발코니 쪽으로 대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발코니에는 이 발코니에는 이웃 세대와 연결되는 통로 비슷한 게 있습니다. 아니면 경량 구조로 해당되는 경계벽이 만들어져 있는데 발로 한번 차면 손상될 수 있는 파손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출입문을 바깥 출사력이 좀 곤란하다고 하면 이 발코니에 다른 이웃세를 통해 다른 세대로 대피할 수 있거든요.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발코니의 경계벽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발코니에 나가시게 되면 그 경계벽이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쉽게 훼손할 수 있는 쉽게 파괴할 수 있는 파손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 느끼지 않으십니까? 예? 타호형도 있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아 그러면 타호형이면 밑으로 내려가는 하강식 대피공간이 있습니다. 아 줄사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여기 문 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 발생 시에 그 세대 안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탈출할 수 있는 용도를 따로 만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4층 이상부터 이런 제도가 적용된다는 것을 나중에 한번 봐주시는데 얘는 기억해 주실 것이 얘는 아니고 이 네 가지 경우는 용적률 산정치의 연면적에서 제외시킨다라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예, 그리고 3. 대지 분할 제한 차셨죠. 잠깐 보십니다. 얘는 시험거리이기 때문에 보셔야 됩니다. 건축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규모 이상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그리고 주거지역은 60,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150, 녹지역은 200. 1부터 4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이라면 60제곱미터에 못 미치는 분할할 수 없다. 여기 못 미친다는 말은 미달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까지 살아 오시면서 가장 작은 평형의 아파트 몇 평짜리 보셨습니까? 작은 평. 저 7평짜리 본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개포 종일단지에
한 80년대 중반에 7평짜리 아파트가 만들어진 적이 있거든요. 분양할 때는 분양 가격이 저렴하고 좀 싼 편이었지만, 그리고 이쪽이 원래가 논밭이었거든요. 그래서 비만 오면 개도 포기한 동네였는데, 어느새 개도 폰이 타오는 동네로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얘가 이번에 재건축하게 되었는데, 재건축 전에 7평짜리 거래 가격이 한 12억, 13억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30평 아파트 분양받게 되면 아마 거래 가격이 17억에서 18억 정도가 형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7평짜리라고 하면 방 한 칸과 거실결 주방 하나, 화장이 있는 공간인데, 이걸 만들고자 한다고 하면 우리가 주거지역과 관련되어 건폐율 기억나십니까? 5, 6, 7. 전원주거지역은 50, 일반주거지역은 60, 준주거지역은 70, 3종 일반주거지역만 50%입니다. 그러면 저 주거지역과 관련되어 대지 면적이 60제곱미터이고 건폐율 50 적용하게 되면 건축면적이 30제곱미터로서 정확하게 7평짜리 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60제곱미터 아니라 만약 10제곱미터에 집을 하나 만들게 되면 건폐율 50 적용했을 때 건축면적은 5제곱미터이기 때문에 두 평 채 안 되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팔과 다리는 벽을 뚫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건물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면적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로를 따라 조성되어 있는 대지에 건물 건축하고 남는 공간이 많아 얘를 잘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고자 한다면 그 용도 지역이 주거 지역인 때는 분할된 이후에 각각의 면적이 60은 돼야만 이곳에 한 7평짜리 집이라도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주거지역의 분할전의 면적은 120제곱미터 이상 돼야만 60씩 분할할 수 있고 상업적 공업지역이라면 300, 녹지역이라면 400 이상 돼야만 분할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60, 150, 200은 분할전의 면적이 아니라 분할된 이후에 면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바뀌어놓습니다. 주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도시지역과 관련된 용도지역별 분할 제한 기준을 저렇게만 하나 확인해놓습니다. 옆에 페이지 양가로 2번과 양가로 3번 시험에 나온 적 없거든요. 대신 시험에 나올 수 있을 겁니다. 20년에 또는 30년에 한번 나올 수 있는 건데 그거는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4번 지키십니다. 5번 마표건축 안 합니다. 그리고 504페이지 보시게 되면 건축물 높이 제한 찾으셨죠. 얘는 쉬었다 하십니다.